황상무 테러 수석, 회칼 테러 수석이라고 부르나요? 회칼 테러 수석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도주대사도 급하게 귀국을 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아직 소환 일정이 없다면서 이렇게 묵살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왜 이렇게 바로 대응을 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또 대응을 바로 하면 또 궁금해요. 네, 원래는 버텼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버텼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태도를 바꿔서 결단을 내린 건데, 지금 총선이 상당히 위험해졌다. 총선에서 국힘당이 그게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불 들어왔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고, 거기에는 윤석열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똥볼 차던 윤석열. 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총선을 돕겠다고 뭐 하는지 몰라도 열심히 민생 토론을 다니면서 불을 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사기 혐의로 지금 우리 입만 열면 지금 국민들을 뚜껑 열리게 해서 표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건 윤석열만은 아닐 테고, 극우 사대주의 세력 전반이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이제 극우 신문들. 그리고 뭐 한동훈도 깔짝대긴 했지만, 국힘당에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예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탈당해야 된다. 뭐 네네. 선거 말아먹으려고 저러냐. 그렇죠. 등등등. 막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뭐 국민들도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또 배후에는 미국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고를 했을 수도 있죠. 너 계속 버티다가 총선 망가지면 우리도 못 도와준다. 좀 적당히 해라, 이 자식아. 이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래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본보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항복을 하고 뒤로 물러서면 돌아서서 칼 가는 놈이에요. 아, 그렇죠. 예. 끝나고, 이것들이 총선 끝나고 보자. 아, 그게 이제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물러섰다. 윤석열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응이 이종섭 임명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일제히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 없고 자기는 귀국식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거든요. 냈었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걸 복한 거였어요. 예. 그걸 봤을 때는 큰 압박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이 터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굴복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굴복해도 억울해야 돼. 진심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후에 더큰 사단을 낼 거다. 그래서 어제는 조선일보에서 하야 해야 된다. 총선 끝나고 지면. 네. 아니, 그 입장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여튼 큰 그림이 진짜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생각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